안녕하세요. 의료연구소 아트퍼즐 공방이고요. 저는 치즈입니다. 저희가 인식표를 제작할 때 쓰는 매듭은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. 사람들 그 목걸이 같은 거 만들 때 흔히 쓰는 그런 매듭법인데요. 이 목걸이, 그러니까 길이를 이렇게 쉽게 늘었다 줄였다 할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흔히들 쓰는 그런 매듭이고요. 뭐 유튜브에서 목걸이 매듭으로 검색해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쉽게 따라해볼 수 있도록 한번 촬영을 해보는 중입니다. 자, 우선 펜던트를 하나 준비를 했고 뒷면은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. 자, 끈입니다. 제일 먼저 할 거는 할 일은 이제 펜던트에 끈을 먼저 통과를 시키세요. 자, 통과를 시키고. 이 상태에서 지금 목걸이가 걸려 있는 이 줄을 원줄이라고 부를 거고, 요렇게 원줄을 크로스를 해서, 자, 크로스를 해서 이렇게 겹쳐 잡아요. 그러면 줄이 걸려 있지 않은 이 부분을 우리는 여분줄이라고 부를 거예요. 자, 여분줄과 원줄을 겹쳐 잡고, 여분줄로 원줄을 두 번을 감아요. 자, 요렇게 한 번. 그 다음에 잡고 또한 번. 자, 이렇게 두 번을 돌려서 감고요. 그러면 고리가 두 개가 만들어졌죠? 이 여분줄의 끝부분을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 안쪽으로 통과를 시켜요. 이렇게 해서 당깁니다. 그럼 매듭이 만들어졌죠? 자, 모양 똑같죠? 이 상태에서 얘를 좀 단단하게 묶으세요. 당겨서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뻑뻑하게 움직인다 싶게 되어야 나중에 쓰다 보면은 이제 부드러워져가지고 딱 좋은 거고요. 얘가 너무 헐겁게 되면은 쓰다가 이제 너무 헐거워져서 쉽게 풀어져요. 그러니까 그거 유념해서 해주시고요. 자, 이 상태가 1단계 마친 거고, 지금 이 상태에서, 이제 목 둘레를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, 아니, 목 둘레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, 우리 아이가 20cm다. 목 둘레가 20cm다. 그 아이가 쓸수 있는 목줄을 이제,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20 나누기 2 하면은 10. 이렇게 겹쳐 잡아서 10cm로 맞춰주는 거예요. 자. 자, 10cm 맞춰줬고, 그러면 이제 얘가 목둘레가 20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, 얘를 이쪽으로 겹쳐 잡아요. 이렇게 겹쳐 잡아서 얘가 이쪽에 다다르도록 해가지고, 자, 여기까지 당겨줬으면 여기에서 약 10, 2cm 정도 여분을 두고 얘를 잘라버리세요. 뭐, 굳이 이 정도 여유 있으면 안 잘라도 되긴 되는데, 저희가 이제 1m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끊는 게 맞습니다. 자. 잘라서 다시 한번 겹쳐 잡아보면, 여기서부터 요렇게 겹쳐 잡아서 끝단까지 왔으면, 다시 한번 원줄과 여분줄을 겹쳐 잡아요. 이거 여분줄로 원줄을 두번 돌려요. 한 번, 두번 돌렸고요. 그다음에 이 끝단을 다시 이쪽 안쪽으로 통과를 시켜요.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쭉 당겨서 꽉꽉 당겨주세요. 자, 당겨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여분 줄 있죠? 여기를 요만큼만 남겨놓고 잘라버리세요. 여기에서 이제 쓰다 보면은 아이가 뭐좀 격렬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 매듭이 풀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집에 순간접착제가 있으면은 요 겹쳐지는 부분 있죠. 여기에다가 살짝만 발라주시면 이세 개가 이렇게 엉겨 붙으면서 풀러지지 않거든요.
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늘려서 머리 넣고, 머리 넣은 다음에 줄이고,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